가끔씩 혼자 있을 때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? 슬플 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,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. 안녕하세요, 세븐틴 조슈아입니다. 이번에는 저를 설명할 수 있는 21가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재밌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. 지금 시작하겠습니다. 조슈아의 마인셋을 세 단어로 표현한다면 차분함, 냉정함, 긍정에너지. 어떤 일이 있어도 조금 더 차분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성격이어서 차분함. 좀 가끔씩 일을 하다 보면 냉정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냉정함.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던 좀 긍정 에너지로 다가가면 좀 더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긍정 에너지. 내일 눈을 떴을 때 새로운 능력이 생긴다면 어떤 능력이 생기면 좋을 것 같나요? 순간이동. 네, 순간이동이라는 능력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투어를 가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이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순간이동을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빨리 여러 지역에서 캐럿들을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순간이동이라고 정해봤습니다.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성취, 성공은 무엇인가요? 예전에는 직업에서 좀 더 높은 위치, 수치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했다면 요즘은 일을 할 때 행복함이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일을 할 때 행복하면 그게 가장 성공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꿈은 무엇인가요? 일단 더 잘 되고 싶고요. 세븐틴이란 이름이 지금도 많이 알려졌지만 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힘든 사람들에게 저희 음악과 저희 세븐틴의 그런 긍정 에너지로 많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. 실수나 후회 때문에 되돌리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? 있다면 언제이고 그 이유는 전 없는 것 같아요. 그런 실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저를 만들어준 것 같아서 후회하거나 되돌리고 싶은 실수는 없습니다. 조슈아 인생에서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요? 진짜 영웅 플레디스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플레디스가 저를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플레디스. 멤버들이나 팬들에게 불리고 싶은 새로운 별명이 있나요? 네, 따로 불리고 싶은 별명은 없는데 그냥 슈아가 좋은 것 같아요. 함께 콜라보레이션 작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? 네,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은데 일단 팀으로서는 저스틴 비버랑 너무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아리아나 그란데를 정해보겠습니다. 네. 상대방이 어떤 모습일 때 혹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나요? 그냥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랑 제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진짜 우정을 쌓는데 필요한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? 슬플 때 힘이 돼줄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행복할 때 그 행복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, 자기의 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조금 더 우정을 빨리 쌓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조슈아에게 완벽한 하루는 어떤 모습인가요?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좀 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완벽할 것 같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? 때에 따라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오늘은 피자를 먹고 싶네요. 피자. 만약 조슈아가 음료수라면 어떤 음료수일 것 같나요?
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침에 무조건 마시는 음료여서, 네. 모르겠어요.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,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처음 떠올라와가지고. 아이스 아메리카노. 조슈아는 언제 미소를 짓나요? 글쎄요. 행복할 때? 아니면 일할 때? 아니면 콘서트를 할 때? 너무 많아요. 너무 순간들이 많아가지고. 네. 몇 개를 짚어봤습니다. 땡땡땡이 없는 하루도 사랑할 수 없는 물건이 있다면 땡땡땡은 무엇인가요? 아, 저는 아무래도 핸드폰이 없으면 하루를 사랑하지 못하지 않을까. 제가 너튜브를 굉장히 열심히 보거든요. 그래서 핸드폰인 것 같아요. TV 드라마 정주행하기 vs 영화관에서 최신 영화 보기. TV 드라마 정주행하기, 네, 인 것 같아요. 이유는 영화관을 안 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하는 게 TV 드라마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영화관은 시간이 없네요, 아쉽게도. 등산 vs 바다에서 수영. 바다에서 수영. 바다에서 수영이 뭔가 더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. 등산도 물론 좋지만 바다를 더 좋아합니다. 조슈아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요? 그냥 모든 사람에게 좀 좋은 에너지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, 그리고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.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? 지금 저의 직업 자체가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. 원래 되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가끔씩 혼자 있을 때 생각해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, 저의 직업 그리고 지금 저의 위치가 익숙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조슈아가 믿고 있는 미신 or 징스는 무엇인가요? 아침에 찬물로 세수 안 하면 붓기가 안 빠진다. 그래서 무조건 아침에는 좀 찬물로 세수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. 씻고 나서도 마지막에는 찬물로 마무리하는, 네, 그런 습관이 있어가지고,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미신은 아닌데. 네. 30초 동안 자기 자신에게 긍정의 말을 해준 시간을 가져봐요. 일단 너무 잘하고 있고 요즘 긍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도 부담을 많이 갖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내려놨으면 좋겠고, 네, 너무 잘하고 있다 라는 말을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네요. 네. 마인셋 오디언스와 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? 자기 있는 것에 조금 더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. 조금 더 없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있는 거에 더 집중하면 그런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. 네, 21가지 질문이 모두 다 끝났네요. 저를 조금 더 알게 될 수 있는 재밌는 시간이었으면, 네, 좋겠습니다. 제 마인셋이 궁금하신다면 getmindset.com 또는 mindset app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.